여행 경력 두 달, 초보 집시 부부가 떴다. 아이고, 그만 티를 잘 쓰려면 잘못된 걸 만드네. 아, 그렇게 초보 티를 내고 그래. 바다야, 내가 왔어. 기쁨도 잠시. 어디서 보면. 예측 불허 상황에 실수 연속입니다. 유치원 딱지 막 띄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. 40년 희노애락이 깃든 세탁소를 접고 과감하게 여행을 감행한 부부. 그리고 참아하지 못했던 이야기. 얼마나 힘드냐면 자식 잃은 마음이요. 뼈 마디마디가 너무 저리고 아파요.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뒤늦게 가슴 뛰는 여정에 나선 초보 집시 부부의 이유 있는 여행 시작합니다.